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좀 멀리서 보이는데도 시골집 자체도 신기하지만은 가면 좀 특이한 풍경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.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.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지금 산속마을에 들어와 있어요.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뭐 시골집 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. 어우, 날씨가 진짜 이 산속이라 그런지 더 추워. 여름엔 시원하겠다. 저희 가서 한번 저 집이 약간 반쪽이 잘려져 있는 형상이야. 멀리서 봤을 때는 가까이 한번 가봐야겠는데요. 이렇게 옆에는 전원주택이 있고요. 전원주택도 저 집을 보러 가야 돼. 좀더 걸어가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이 약간 반이 좀 잘려나간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실제는 그럴 것 같진 않아. 왜냐면은 이게 좀 바깥채고 저게 옆에 보이시죠? 안채가 있는데, 안채가 있다는 거는 옆에 집이 잘려나갔을 것 같진 않은데, 어떻게 하다 이런 풍경이 됐지? 가까이 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. 예, 옆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이 멋져요. 산도 멋지고. 이 집만 외로이 옛날 집 그대로. 빈 집은 아니에요. 안쪽에 보니까 막 빨래도 널려 있는 거 걸려져 있어. 빨래도 말리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 살고 있는 집이죠. 대문. 대문 앞에 콩깍지. 콩깍지가 씌였네. 어디 측면을 보자. 지금 지붕이 어떻게 이렇게 잘린 것 같은 느낌의 지붕이 되어 있네. 실제로 잘린 건 아니었네. 이게 왜냐면 안채가 있기 때문에 안채가 있는 걸로 밀어봤을 때는 잘릴 수가 없죠. 근데 약간은 좀 재밌게 근데 되긴 했어.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, 애초에. 아까 다가올 때는 이게 집이 진짜 잘랐나. 왜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집 간혹 보거든요. 집이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집을 이렇게 반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네. 원래 돼 있고 안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, 뭐. 이야, 참 신기한 집이네. 옆에는 다, 오, 이 사람들은 다. 근데 산골 마을에도 이제 말 그대로 원주민들이 집을 철거하고서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짓는 경우도 있고, 또 외진, 도시인, 쉽게 말해 도시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골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. 이 동네는 진짜 조용해. 완전 산골 마을이야. 와, 참 대단하다. 예, 방금 보신 집. 이렇게 좀. 이렇게 보니까 또 집이 또 세월을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네. 어디 뭐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나 보자. 유모차도 나와 있고 뭐 이런 뭐 카트부터 해서 수레 뭐 이것저것 다 나와 있네. 참, 뒤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여름엔 시원하겠는데요. 앞에도 이렇게 산이 있고 사방에 이렇게 산들이 작은 산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좋아요. 너무 높으면은 어쩔 때는 유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잔잔한 산이 있는 곳이 좀 보는 데 있어서 편안하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